네, 시장 분위기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오늘장 이렇게 또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에 오르다 보면은 이 시선이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요. 여기에서 중심을 딱 잡아드립니다. 핵심 종목만 정리해서 점상시 그립 미리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정태근 이사입니다. 오늘도 여섯 종목 한번 살펴볼 건데요. 가장 먼저 일단 뭐 철강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하이스틸 지금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이거든요. 잘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이 이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를 25%로 이제 세 배가량 인상 지시를 했습니다.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계속해서 중국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, 과거에 이제 첨단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, 해운, 바이오, 철강, 알루미늄까지 좀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제재 이슈로 인해가지고 철강주 같은 경우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그동안 뭐 거쳐갔던 뭐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를 하고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, 바이오 이런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테마였던 형성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철강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소위 말하는 중소형 철강주들, 뭐 하이스틸,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조립 알루미늄, 삼화 알루미늄 이런 중소형 알루미늄 철강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포스코 쪽으로 좀 힘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들인데,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긍정과 부정 어떤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일단은 긍정한 40%, 부정한 60% 이런 관점에서 일단 철강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토니모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중국 소비주가 4월달 들어와가지고 4월 1일날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. 4월 1일날 이제 중국 소비자 그때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결국 중국 소비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용기기, 그리고 화장품, 그리고 면세점 이쪽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인바운드 이쪽으로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서도 화장품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, 그동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란지 북미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CNC란지 그리고 잉글로드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진 그런 좀 현상이 있었는데, 어쨌든 이제는 중국 쪽까지 확장이 좀 되게 되면서 이 중국인 관광객 인바운드가 수혜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토니모리가 저는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, 그 흑자 전환의 어떤 원동력 같은 경우도 이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 오프라인 쪽에 명동 쪽에 매장을 좀 늘렸습니다. 그래서 그 효과도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효과가 작년 뭐 3분기, 4분기에 제한돼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, 그래서 토니모리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, 그리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색조 화장품 중심의 수출주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인바운드가 기대가 되는 화장품까지도 확장해서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, 그래서 바닥에서 좀 돌아설 가능성, 긍정을 한60% 정도 점수를 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제 전력 설비, 이쪽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뭐 LX 엘렉트릭 대표적으로 좀 픽을 했는데, 오늘도 이제 10%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3월 5일날 이때 이제 13%에서 출발해가지고 7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가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두배 이상이었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, 그 반면에 이제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주춤해진 상황들인데, 대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아마 LS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고점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AI발 전력 설비, 전력 수요, 이게 꺾였다는 것이 아니고요. 이거는 업황이란지 모멘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, 단지 가격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주가라는 게뭐 테마가 아니라면은, 적어도 뭐 주도업종, 대형주 이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하부에 있는 전선이란지,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S엘렉트릭이란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을 하자, 뭐 이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죄송합니다. 마지막이 아니죠. 네 번째 진행원데요. 오랜만에 이제 그
뭐라 해야 될까요? LCC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네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제가 두 번째 토니몰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 이쪽으로 중국 소비자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LCC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지네어를 포함한 LCC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고유가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마 지네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네어를 포함해서 일부 LCC 같은 경우는 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LCC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으로 노선이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좀 과열 경쟁 구간에 들어.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LCC 같은 경우도 단거리 해외 노선에도 확충, 뭐 중국 쪽이겠죠. 그리고 뭐 TA 항공 같은 경우 TA 항공인가요?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거리 해외 노선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선 확장을 통한 어떤 수익성 확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안정적인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네 번째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였습니다. 남은 종목군들 그리고 또 이 시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 보시면 점상 시크릿 본편 함께 하실 수 있고요. 오늘장에서는 지금 TSMC 실적이 곧 발표가 됩니다. 과연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기에다가 원전주 사실 방송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지금 원전주들도 급등을 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체코 곧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강한데요. 두루두루 좀 살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들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이 구독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모든 분들께 풍성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현재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. 고맙습니다.